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또 그림 그리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그냥 심플한 바나나를 그려보죠. 심플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최대한 덜 그리고 효과는 극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난을 한번 쳐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난이 존재할 수 있느냐, 그런데 주부파만 이용하고도 가능했던 게 난초입니다. 그냥. 네, 이렇게만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난꽃을 최대한 먹으로 가깝게 할 건데 난꽃만큼은 살짝 색을 좀 섞도록 하겠습니다. 이 색도 워낙은 고급스럽게 뭐 보라색을 넣는다 뭐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거의 무슨 색에 가깝게? 예, 맞아요. 먹색에 가깝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 꽃도 많이 그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 심플한데 꽃까지 복잡하면 의미가 없죠. 그냥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놓고 이것을 바라보는 쪽에 하나의 막 올라오는 것 하나 정도만 그려서 그 느낌을 살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올려두는 정도로만 살려주고 이 느낌을 이렇게만 놔두면 완전히 난초로서는 가장 품격이 있고 격조가 있는 간단한 형태의 난을 여러분이 만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쉽지가 않아요. 간단한 거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야, 이렇게 그려놓고 화제를 쓰건 새한 마리를 그리건 아주 그러면 이 그림은 더할 나위 없죠. 여기에 한번 자연스러운 색으로 여러분에게 그뭐 참새나 이런 새가 아닌 그냥 우리 좀 이런 날 찾아올 것 같은 새 색을 하나 통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친구를 쳐다봤으면 좋겠고, 어딘가에서 좀 올려다봤으면 좋겠고, 그렇잖아요. 그것이 이쪽에 있든 이쪽에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야, 저는 두 마리가 이 속에 있는 느낌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 놓고 자연스럽게 이 꽁지 쪽에 조금 색을 그냥 오히려 잘 보세요. 오히려 여러분 이 친구는 심플하게 하고 올려다보는 새나 이런 걸 그려줌으로 인해서 포인트를 완전히 바꿔주고 있죠. 흐름을. 그죠? 이런 것이 그림을 그릴 때 운치를 안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놓고, 당연히 여기에 꼬리가 들어가줘야 되겠죠? 꼬리는 이 친구들이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너무 올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 낮춰서 이렇게 올려주는 게 훨씬 더 운치가 있습니다. 야, 같이 올려주는 것보다, 그렇죠? 이렇게 받쳐주는 것이 훨씬 더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친구도
이렇게 해주고, 야, 그러면 어느새 새의 느낌이 좀 살죠? 이렇게 해놓고 너무 그 초록초록하니까 어때요? 여기에 약간의 주황 계열을 싹 넣어주면 운치가 있단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꽁지색을 싹 넣어주고. 어때요? 자연스럽게 이 친구의 얼굴이 완성이 되죠? 여기에 이제 부리만 색을 살짝만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부리색으로 눈을 이렇게 살짝 칠해주고, 물론 지금 여러분이 볼땐 시커멓게 보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화이트를 찍고 이러면 얘의 눈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죠. 야, 이렇게 해놓고 이제 다리만 딱 그려놓으면 더할 나위 없죠. 야, 여기에서 이렇게 다리만 그립니다. 지금 앉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래놓고 당연히 여기에 이제 화이트를 찍어서 눈을 표시해주고, 그러면 더할 나위 없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네. 아, 어떤가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새와 난초의 어떠한 운치, 그리고 밀당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새에 뭐 관계돼서 여러분이 조금 더 그리고 덜 그리고는 뭐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거는 뭐 당연히 여러분 마음인데 저는 오늘 이렇게까지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그 그림 그리는 것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넣어줄 수도 있고, 또 여기 난초에 대한 향을 이렇게 살짝 묻혀온 요 새들의 입안에 이렇게 좀 붉은 거를 살짝 해주면 더 확연해지겠죠? 오늘은 난초와 새로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렸습니다. 입문은요, 내가 느끼기 나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